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다. 그 하차손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과 그와 자손 중에 남은 이들의 성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론 자손은 유다와 시므온으로부터 아홉 개 성을 받고, 베냐민 지파로부터 네 개 성읍을 분배받아 총 13개의 성읍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헤브론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아무 곳에나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13절에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근처에 성읍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도피성 헤브론입니다. 도피성은 과실로 살인한 자를 복수자로부터 보호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에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아자손 중에 남은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총 10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 성읍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세겜이라는 도피성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세겜, 게셀, 깁사임, 베드론을, 단지파는 에드겔, 기쁘돈, 야알론, 가드 림몬,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디아나, 가드 림몬 두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자손의 남은 자들도 아론 자손의 경우와 같이 도피성을 분배받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세겜이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이처럼 성도는 믿음의 전투가 필요한 것을 보내셔서 과제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아 자손이 분배받은 성읍 중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주시지 않고 감당해야 할 과제와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한 갈렙과 같은 용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약속만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고 이 하루도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아무 곳에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임을 알고 또 믿음으로 충성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